왔어? 아, 진짜 오랜만이다. 요즘 많이 바쁘다면서? 잘 나가나 봐.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임마. 잘 나가긴 무슨, 그냥 지내고 있는 거지, 뭐. 뭔일 있어? 왜 갑자기 직업까지 아, 찾아왔어? 돈좀 있냐? 내가 지금 사업하다가 엄 하나 막아야 되는데 좀만 도와줘라. 이것만 넘기면 대박이야. 아, 나도 돈 없어. 비상금 좀밖에 없는데. 뭐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만 빌려줘. 딱 10개월 있다가 이자 쳐서 갚을게. 사용적 써주면 되지? 아, 대신에 10개월 있다고 갚아야 된다. 알았지? 이제 친한 친구니까 믿고 빌려주는 거야. 응? 아, 형님, 저도 돈좀 빌려주세요. 3천만 원만요. 절몇 번이나 봤다고 그러세요? 제가 왜 형이에요? 저도 정말 급하거든요. 딱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형님. 아, 친하지도 않은데 뭘 믿고 빌려줘요? 뭐 아파트 같은 거 갖고 있는 거 네네. 있어요? 저 살고 있는 집 있어요. 그럼 그 집에 근저당권 설정하고 빌려드릴게요. 대신에 소비대차 계약서랑 저당권 설정하고 등기부에 올릴게요. 그래도 되죠?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 아니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오늘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앞선 사례에서 봤듯이 친한 친구에게 차용증만 받고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한테는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두 친구가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떠한 형식으로 내가 빌려줬던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강제경매, 두 번째로 임의경매, 세 번째로 형식적 경매가 있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경매 같은 경우에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에 비해서 개수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이 강제랑 임의 두 가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강제경매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 친한 친구가 저한테 사업자금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빌려주기로 했는데, 아, 친하니까 그 집에다가 근저당 같은 거를 설정하기가 좀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냥 친구 얼굴만 믿고, 신용만 믿고, 그냥 간단하게 차용증만 쓰고 빌려줬어요. 다음 10개월 있다가 갚겠다고 했는데 안 갚는 거죠.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돈이 꼭 필요하죠. 제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몽둥이를 들고 그 집에 찾아가서 돈을 내놔라 이럴 수는 없어요. 자, 그렇게 자력구제는 다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내 돈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친구한테는, 채무자한테는 부동산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집이 있는데 그게 경매로 넘어가면 돈이 되죠. 누군가 낙찰을 받아서 돈이 되면 그 돈을 나한테 줘라. 내가 빌려준 만큼 이자까지 쳐서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딱 보기에는 그냥 간단한 차용증 하나잖아요. 누가 공정을 쓴 사람도 없고. 그럼 이것만 믿고 이 채무자, 내 친구의 집을 경매로 넘겨버리기가 너무 위험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확실한 걸 가져와라. 그 확실한 게 뭐냐면 집행권원이라는 건데, 내가 저 친구한테 소송을 걸어서 받을 돈이 있다. 이런 소송도 되고, 지급명령이라는 결정문도 있어요. 아니면 공정증서 이런 것도 있겠죠. 이렇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집행권원을 가져와야지만 경매를 진행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구해서 갖다 내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이게 강제 경매예요. 두 번째는 임의 경매인데요. 저를 찾아왔던 잘 모르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친하지도 않은 친구한테 돈을 막 빌려줄 수가 없으니까 그 친구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면 내가 빌려주겠다 했더니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빌려줬죠. 자, 그러면 이 채무자의 이 아파트 등기부를 떼보면 근저당권, 몇월 며칠, 그리고 금액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수 있는 거죠. 그집 주인도 볼수 있고, 저도 볼수 있고, 중개사도 볼수 있고,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명확하게 돈을 빌려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경매를 넘기기가 훨씬 쉬워요. 마찬가지로 이 A라는 친구가 저한테 10개월 있다가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경매를 넣어서 판 돈을 나한테 주라 이렇게 요청을 할 때는 그 아까 말했던 집행권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손쉽게. 그러면 훨씬 경매 기간도 단축이 되고 낙찰자가 생겨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기간도 훨씬 짧아지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담보를 잡아서 부동산 같은 것에 근저당권을 걸어놓고 돈을 빌려주면 훨씬 더 편하겠네요.
자, 그런데 경매를 배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차이점을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이렇게 경매에 아파트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경매가 진행되는 날에 얼마를 써가지고 1등한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낙찰자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낙찰자가 생긴 다음에 저 집주인 있죠? 채무자 돈 빌려간 친구? 그 친구가 다시 이 집을 너무 되찾고 싶은 거예요. 이 집은 신혼 때부터 정말 어렵게 모아서 만든 집이고 이 집 내부는 내가 꾸미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꾸며놓기 때문에 경매로 빼앗기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채권자인 경매를 넘긴 저한테 와서 돈을 다 갚았어요. 자, 그러면 제가 경매를 취하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럴 때 임의 경매인 경우에는 이 낙찰자가 생긴 다음에 돈을 받고 취하를 시켜주면 취하가 쉽게 돼요. 그런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생긴 다음에 취하를 시켜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채권자 마음대로는 안 되고 거기 1등 하신 분 있죠? 낙찰자? 그분의 동의서를 같이 내야지만 취하가 돼요. 그만큼 강제 경매는 법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판결문이나 결정문이나 더 확실한 증거를 체크를 하고 경매 넘긴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매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쉽게 취하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강제 경매는. 그래서 우리가 입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한 5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채권액이 한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경매에 넘어왔어요. 그러면 임의 경매라면 내가 낙찰받고 잔금을 내기 전에 돈을 1000만 원을 갚아버리면 아, 이거 내가 낙찰받았다가 다시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보증금은 다시 받는데 이 아파트는 내가 못 가져오는 거죠. 그런데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 아파트에 1000만 원짜리 채권만 있어도 낙찰받으면 내 허락 없이는 다시 소유권을 못 가져가는 거죠. 경매 취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강제 경매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은 형식적 경매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강제 경매도 그렇고 임의 경매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그 사람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형식적 경매는 받을 돈이 있어서 경매를 넘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부부관계인데 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딱 2분의 1로 쪼개서. 그런데 갑이 남편분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서 돈 꿀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도 설정을 하고 뭐 가압류도 설정이 되고 세금을 못 내서 압류도 됐어요. 근데 이걸 제때 갚으면 괜찮은데 제때 못 갚았으니까 요게 경매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2분의 1만 전혀 다른 사람, 병이란 사람이 낙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2분의 1을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절반 딱 잘라서 살 수 있나요? 어렵죠. 대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냥 이 아파트에 2분의 1 정도 값을 나한테 돈으로 주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면 2억 5천 정도 값어치가 있으니까 2억 5천을 나한테 다시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이 2분의 1만 아파트 뭐 305호 2분의 1만 살게요 이렇게 일반 매매로 사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경매의 형식을 빌려서 전체 아파트를 다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원 경매장에서는 이 아파트가 온전하게 한 개호수가 다 나오니까 낙찰 받는 사람이 생기겠죠. 당연히 누가 4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이 중에 2분의 1은 이 아내분한테 가고 나머지 2분의 1은 이 병한테 가는 거예요. 받을 돈이 없는데도 경매 형식을 취해서 경매로 넘기는 것, 이게 바로 형식적 경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와 형식적 경매, 경매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경매의 좀 진행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